네,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 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슈 삼합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말을 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삼합도 비싸서 더 이상 못 먹겠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를 좀 보십시오. 자, 오늘 한번 우리 시사 맛집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도 좀 비싸더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분 모셨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요즘 저녁 방송 최고봉 KBS 아니죠? MBC죠. MBC 뉴스 하이킥 진행하고 계시는 신장식 변호사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죠. 네, 앞으로 일주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일주일이 아닌데 내일이 예? 큰일 나네. 아,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네, 내일하고 모레 여러분 조금 보시기 바라고. 저도 내일 우정 출연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하이킥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필선 변호사님한테는 특별히 덕담할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되는 게 없어서. 되는 게 없어요? 예, 아이, 아, 참 이러면 안 좋지 않습니다. 되는데. 자, 우선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속의 코너 하겠습니다. 주간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얼마나 가열찬 뉴스들이 많이 들어있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에 가장 눈여겨봤던 정치권 이슈는 무엇인지 한번 먼저 신장식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네,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네. 세 가지 정도 꼽았는데, 이 중에서 뭘 할지 픽해 주십시오. 네. 하나는 원희룡 장관의 급발진. 누구나 꼽을 수 있는 거라서. 야, 진짜 네. 이 이슈는 무조건 해야 돼. 예. 분노희룡. 에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옛날 통진당 이석기 씨 관련해서 유동규가 진술을 하고 이걸 고리로 해서 이재명을 통진당 아로하 엮어서 수사를 하겠다.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빨갱이 놀란 나왔어요. 예, 야, 그렇습니다. 대장동 안 그리고 이제 되니까 빨갱이 50억 놀라. 물타기예요. 대장동하고 연관해서 세상에. 50억 클럽의 한 사람으로 지목됐던 김수남. 김수남. 예, 이 봐주기 한 거다. 해서 50억 클럽도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몰아가기. 김수남이 이재명을 봐주기 한 거다. 봐주기 한 거다. 당시 수원지검장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유동규가 법정에서 그래서 본격적인 50억 클럽 물타기와 이재명 빨갱이 머리. 네.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렇게 하나 많아요? 더 있어요. 네. 하나는 현직 대법원장 기소 위기. 아, 김명수 기소 위기. 아니, 정말 하나하나가 아주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려오기만 해. 너 아니, 여기 내려오기 기다리고 전에 기소할 수도 있어. 있어요, 지금. 내려오기 전에? 예. 네. 아, 기소 시점이 언제일까가 관심사고, 기소는 아주 전제로 해서. 뭐, 기소는 당연한 거고, 시점만 지금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자, 셋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이재명 빨갱이 설로 한번. 유동규발 이재명 빨갱이. 야, 이제 하다하다 빨갱이 논란까지. 괜찮습니까? 아, 뭐 괜찮습니다. 네, 아, 아니면 이건 뭐, 뭐. 김필선 선생님 원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물론 저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백지화를 생각하고 왔는데요. 좀 포인트가 다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워딩이 정확히 어떻게 아, 됐었냐면, 그거는 좀 이따 하죠. 원희룡 장관 얘기는 좀 이따 네, 좀, 나오니까, 그래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건들이어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맨날,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일 정말 많이 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송사는 본인이다 하나? 아니, 이게 제가 통합진보당 그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그래요? 들어갔었거든요. 예. 원죄를 다 받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 사건은 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증거는 아니죠. 왜요? 내란 음모가 날아가고, 내란, 그러니까 결국 선동. 선동만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선동만 출발점이 이석기 씨의 그거잖아요. 네. 그 연설이잖아요. 합정동 마리스타 예. 수도원에서의 수도원에서 연설. 연설한 것만 처벌을 받은 거예요, 형 그러니까 뭐, 나랑 같은 날아갔는데, 마로 뭐 이런, 뭐, 네, 좀, 제가 좋아요.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네. 자, 그러면 신내씨 변호사님한테 먼저 이재명 빨갱이설에 대해 설명을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직접 관여한 이그 통진당 예, 이석기 사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네.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이 이석기 그 아로 사건 때 이재명을 봐줬다. 아로 사건 때. 예, 그 아까 얘기한 마리스타 네. 뭐 혁명 조직이라는 거죠. 아로가 레보리셔널 뭐 오건이제이션 뭐 이런 아이고, 건데 어렵네. 그때 그 내란 음모 사건에서 내란 선동 그 당시에 말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사실은 결론은 났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유동규 씨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이제 청소 대행업체가 이석기 씨 일파가
이석기 씨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청소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 대행 업체를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서 그 위탁 업체로 선정을 해줬다.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수원지검 당시 수원지검장인 김수남 씨가 봐주기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다라는 것이고 김수남 씨는 말하자면 50억 클럽의 멤버 중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동규 씨는 그거를 김만배한테 들었다라고 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유동규 씨는 당시에 김만배와 유동규는 성남시와 관련해서 2012년대 초부터 아니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러네. 예, 그런데다가 요것의 이제 목표는 결과적으로는 이석기 씨와 이재명 둘을 엮어서 불구죽죽하는 색깔로 이재명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50억 클럽 수사를 해라. 왜안 하냐? 제대로 안 하냐? 특검 발의돼 있잖아요. 지금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이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나름 본인들이 이제 사건을 50억 클럽 수사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수남 50억 클럽 멤버 중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이 양반을 그 캐면 캘수록 법적 카르텔로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땡땡 카르텔의 법적 카르텔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또 이것도 방향을 종점을 급변침해서 법적 카르텔에서 이재명 불구죽죽 종점으로 급변침 종점 변경을 하려고 시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인 Revolutionary Organization, 즉 RO라고 하는 이 조직에 일단 이석기 의원의 주도라고 보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좌익 혁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신장식 변호사 얘기는 그 당시에 청소 대행 업체가 여기 이제 중간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문제여서 이재명 당시 시장인가요? 그때 당시 네, 시장입니다. 시장과 연결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수사를 김수남이 했다가 지검장. 수원 그 지검장이 봐줬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 보은으로 대장동 50억 클럽에 김수남이 사진을 들어가야 된 거다. 아니, 이재명, 김수남 50억 클럽을, 대장동 50억 클럽에, 이재명, 도대체 야, 어떻게 진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다하다하다 진짜 하다하다하다 진짜 별별 얘기를 다 듣는데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다? 유동규. 유동규. 사실 이 얘기는 지난주부터 나왔던 얘기라 내가 그때 딱 들어보고 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거 보니까 그때 한번 던져보고 아또 빨갱이 소리야 괜찮네 하면서 좀 키워주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맞아요 이거 이 얘기? 네, 대한민국 웬만한 사건을 다 겪으시는 안녕하는 캡틴입니다. 약간 저도 일단은요 네. 뭐 밝혀진 것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워낙 기록이 방대했기 때문에 악리 많고 방대했고 일주일에 네번 20만 재판했거든요. 네, 페이지? 엄청나게 했기 일주일에 네 번씩 형사 재판을 했어요. 수요일 날 빼고 다 했어요. 다 와, 했었는데 아무것도 할 극한 수가 직업이다. 없겠네. 극한 진짜. 직업.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참 많았죠. 번갈아가면서 교대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요. 고등법원, 대법원 다 아로의 존재가 부정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로가 인정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로에 관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아로도 없는데 아로와 관여된 청소 대행 업체가 등장을 네, 하는 등장하는 거죠. 거죠. 야, 그 청소 네. 대형 업체 사장이 누구야, 네. 대체? 당시 이제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하면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난나 고등법원 판결에서 아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로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긴 했는데 우리는 대법원까지 가서 아로의 존재가 부정됐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적 판결은 아로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록을 좀다 기억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그 전체에서. 얘기 우리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도 이재명 이제도 안 나왔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인지 와서 무슨 그래서 이게 그리고 무슨 청소 모르겠어요. 뭐저그 어디 구석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전체적인 아까 마리스토 마리스토 소에서 있었던 그
연설, 그다음에 연설 후에 있었던 뭐 그런 움직임들,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때 뭐 토론이나 이런 데서 뭐 선발적으로 나왔던, 우발적으로 나왔던 발언들 가지고 엮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 시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어쩌다가 이게 나온 건지 저도 이제 감이 안 와요. 어쨌든 다 근거 없고 자료도 없었던 내용들. 예전에 유동규 씨와 검찰이 열심히 뭔가를 짜내고 있다. 아유, 참. 근데 솔직히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셈이잖아요. 그 이걸 자세히 보고 있는 분들은 이거 이런 얘기들을 알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그냥 이거 얘기 던져놓고 기소가 되든 안 되든 사건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오 불구죽죽해 역시 이재명 불구죽죽해 아, 그래 성남에 그 이석기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성남에 있었지 하, 역시 저 빨갱이야 빨갱이 이 얘기 이 인상 주면 된다 세상에 아이고. 정말 그 무책임한 거죠 아이고 그 저기 계속 사실은 뭐 이재명이 비토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제 삼는 게 이석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른바 그 경기 동부 또는 뭐 통합진보나 네, 경기동부연합 예, 그쪽하고 계속 뭔가 커넥션인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어쨌든 관련 사건을 했으니까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처음 시장하셨을 때일 거예요 처음 시장 당선됐을 때 당시에 통합진보당 그때는 민주노동당이었죠 민주노동당 의원 저기 의원 쪽하고 그쪽이 이제 거기서 그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정책공조를 한번 했습니다. 뭐 했냐면 그 성남시 병원인가요? 관련해서 정책공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민병원이요? 네, 시민병원 가서 그거 한번 한거 가지고 이제까지 우려먹는 거예요. 그 정책공조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민주노동당과의 정책공조와 이런 것들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거 뭐 관련이 있니 뭐니 관련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까지 끌고 오는 것이죠. 네, 자 잠깐만. 공지사항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나가는 건 생방송인데요. 생방송 도중에 광고가 유튜브에서 아마 나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방송 중에 왜 광고가 나오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구글에서 아마 돌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조용한 내조님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진짜 빨갱이 좌빨 얘기 좌익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도대체 1950년대 먹히던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지금 1900년대도 아니고 2023년도에 툭하면 그런 얘기가 튀어나오는지 그런 얘기가 먹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겠죠. 또 먹히기도 조금은 하고 대통령이 국정 철학 네. 국정 기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만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정말 색깔 논쟁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 수준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유동규 씨는 왜 이렇게 그분이 그동안에 한 말이 진짜 많은데 그분 말이 지금 다 사실을 드러나는 게 뭐 있나요? 아직은 물론 진행 중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너무 나가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가 않다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 리투아니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올해로 2년째. 그러니까 취임하시자마자 계속 나토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나토하고 관련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토에 집착하는 걸까요? 뭐 전 저기 사실 일관성 있는 모습이에요. 일관성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미국, 일본 뭐 이런 쪽에 지금 이렇게 더 중시하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쪽에 지금 날을 세우는 각을 세우는 식으로 지금 가잖아요. 네. 그런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나토를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저는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어쨌든 여당 쪽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해외 순방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리고 이게 나가면은 특히 여기 물론 나토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군사기구긴 하지만 지금 가서 계속 그 군사적인 것들, 안보와 관계된 얘기들을 하면서 네. 그 긴장 관계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이런 모습들을 하거든요. 아까 좀 금방까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른바 그 빨갱이 뭐 이런 것들하고 사실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관적이시군요. 네. 자, 나토 얘기하니까 조용한 내조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조용한 내조님이 댓글로. 나토 나와.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대통령 지금 올해 2년째 나토회에 참석하고 있는 건데 나토 참석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뭡니까? 우리한테 좋은 게. 우크라이나에 뭐 펀드 돈 출연한다 뭐 이런 거. 아니 그것도 오셨고요. 우리가 퍼준다는 우리가 돈 된다는 얘기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토가 EU나 G7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EU는 유럽 철강 관련돼서 철강하고 석탄 어떻게 공동으로 쓸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공동체, 사회 공동체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G7은 경제 선진국 7개 회의, 7개 나라 이런 거고요. 그 나토는 1949년에 만들어진 거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동서양 진영 간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죠. 그러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 사회주의권의 군사동맹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최초의 미국과 유럽의 서구권 12개국이 만든 군사동맹이에요. 여기는 싸움, 전쟁 준비하는 곳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면서 1989년 지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없어졌습니다.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나토도 해체한다고 그랬었어요, 원래. 원래 해체하거나 요렇게 하다가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한미일 북중러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를 존속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나토가 지금 당면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다. 물론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교두보로 나토가 러시아로 밀고 들어오려고 한다.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당면한 현안이에요. 이거 우리나라랑 지정학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으로 관련 있는 게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토가 자꾸 개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토의 지부 같은 걸 동아시아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발끈하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 중국 압박 전략, 즉 우크라이나를 통한 나토의 러시아 압박, 대만 문제를 통해서 중국 압박, 이게 전부 다 미국의 구상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러시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데 거기 가서 나토가 노스 아틀랜틱 트리티 오거니제이션이에요.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대한민국은 어느 국가? 북대서양 국가입니까? 대서양 국가입니까? 환태평양 국가예요. 네. 왜 세계의 바다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거기 가서 군사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 가서 깨춤을 추고 있는지. 두 번이나 가서 한 번 정도는 뭐 흥미내지는 이것저것에서 가볼 수도 있다고 치는데 갔다 와서 특별한 게 없을 뿐더러 또 이번에 이 시국에 꼭 가야 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은 군대 정치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어쨌든 뭐 밀착한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중국이나 뭐 러시아에 대해서 예 그런 저기 각을 세우고 이런 모습들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대 정치용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근데 국내 정치용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고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착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국내 정치용으로 하는 거죠. 자, 나토 공식 일정 첫날 정상회의 공식 일정 첫날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서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맞서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있는 위험도 분리를 시켜서 세분화하고 나눠야죠. 네. 위험은 나눠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 전 세계 자유수호의 전사였죠.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저 빨간 보자기 목에 둘러주면 우주 밖으로 날아갈 기세예요. 지구를 지켜라. 또 슈퍼맨을 거기다 대고. 네, 그럴 기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슈퍼맨을 하필이면. 잘생겼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다가 우리는 이 세 나라가 주적이야. 중국, 러시아, 북한. 완전히 우리는 딱 적대관계를 만들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한테도 같이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긴급 NSC를 주재해서 북한에도 가만두지 않겠다. 단호하게
행동하겠다. 대가가 따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나라 그동안 남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왜 대한민국이라고 굳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제 너네랑 우리랑은 이제 절대 통일도 안 되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완전 적군이야. 이렇게 표방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지금 이제 여러 분석 기사를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을 더 이상 그 같은 민족이나 거죠? 같은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덧붙여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전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나를 세우면서 하는 이제 학교 방법이 북한 입장에서 남한을 고립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직접 일본을 만나고 북한에서 직접 미국과 대화하고 북한하고 직접 중국에 대화하고 이런 식의 접근들을 많이 했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니 이런 다자간 회담 구조를 만들어 왔던 건데 지금 그 북한이 일본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미국까지 포함을 해서 그 한국을 이렇게 저기 고립시키는 식의 외교 전략을 전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고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마저 결과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그럼 뭉치겠다 했어요. 그런데 북한하고 중국이 뭉치는 건 좋은데 일본이 사실은 우리한테 하는 태도랑 북한한테 하는 태도가 좀 저는 다르다. 좀 이중 플레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네. 원래 외교부 엄청 잘하잖아요. 외교부 장관 출신이에요. 예. 네, 외교부 장관 출신이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외교부 장관 출신이고 외교 통입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저 바이든도 외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도 하고 외교 정통 외교 통이에요. 아, 얄미울 정도로 잘하죠. 자기 나라 이득을 위해서 얄미울 정도로 잘하고 있고 어찌 보면 그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스톱판에 호구 한 명 앉혀놓고 둘이서 잘 벗겨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웃지만은 못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결국 근데 이제 저 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한편으로 보자면 사실은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정당 교류, 국회 간 교류 이걸로 해서 북측에 두 번, 여기서도 이제 국호를 써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가 두 번 갔다 왔는데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민족끼리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끼리 그렇죠. 통일합시다. 네. 즉, 북한, 남측을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축의 기조가 있다면 남쪽에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그 정권을 잡거나 하면 그런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통미봉남 내지는 통일봉남을 했는데 지금은 통미봉남 근데 미국하고도 안 되니까 통일봉남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통하고 이거를 남쪽하고는 이제 봉쇄하는 작전으로 가는 건데 아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불렀다는 것은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 라고 하는 기본적인 남북 간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간다. 일본이랑 교류를 하든 중국이랑 교류를 하든 남쪽이랑 교류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이거는 또 어디랑 이어져 있냐면은요. MB 정권 들어와서 뭘 했냐면 통일부를 없애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됐거든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겠다. 그래서 통일부가 필요 없고 외교부가 이제 대북 사업을 다 관장하면 된다 이랬는데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이제 통일부의 역할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통일부를 없애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통일부 없애겠다라는 저는 선언으로 읽어요. 여성부를 없애기 위해서 여성부 장관이 가 계시는 거고요. 통일부를 없애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돼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바에는 차제 북측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어. 우리가 먼저 그러면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할게.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제 교류를 하잖아요. 개성공단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가 가장 공들였던 거 외교적으로 공들였던 건 뭐냐면 네.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거 북한에서 나오는 물건을 한국산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아. 한국산 레테레를 받아야 그래야 FTA든 뭐든 그 외교에서
유리한,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북측과 경제교류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산으로 인정을 못 받죠. 그렇죠. 개성에서 생산되는 건 전부 다 한국산이었거든요. 외국에서. 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북한하고 일본의 관계, 또 북한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단절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를 배제시키면서 자기네끼리 꽁냥꽁냥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외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멍청하게 난 너랑 안 놀아, 너는 나랑 놀지 마 이러면서 딴 나라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디어 자기 채널, 어제 유튜브 자기 채널인가요? 원희룡 TV. 네, 네. 원희룡 TV 나와가지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해서 별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정치 공세, 거짓 선동, 그동안은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 하에서는 되지도 않을 것이다. 차라리 다음 정부 때 추진하라 이랬어요.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 저기 다음 정권 자기들이 뭐 이걸 좀 어떤 분들은 그럼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권 들어오면 하라는 뜻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 정권 뭐 저기 말만 언어만 갖고 요 이것만 듣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영부인께서 영부인께서 관련이 있다니까 지금 영부인이 물러나고 나면은 뭐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좋게 그렇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제가 좀 선회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원희룡 장관의 워딩이나 하는 걸 보면은 매우 격정적이에요. 제가 아까 사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백지화 결정을 얘기할 때 원희룡 장관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민주당 날파리 선동이란 말을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향한 민주당 날파리 선동의 백지화 결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문제 삼고 야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지금 국민 여론이 끌고 가는 것들이 이분들한테 전부 날파리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한겨레 쪽이었던 것 같아요. 한겨레 기사였던 것 같은데 말실수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임기 중이라는 말을 김건희 대통령이군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매우 격정적으로 본인이 그냥 여과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매우 감정적으로. 예, 감정적으로. 예, 격정적이란 말은 좀 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매우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뭐 이거를 뭐 선회하면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치밀한 결정이나 아니면 무슨 계산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아, 원희룡 장관 얘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신장관님. 신장심 변호사님. 그냥 원희룡 장관은 이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거고 그 밑장 빼다 걸리니까 판 엎은 거고. 그렇군요. 예. 뭐 그렇게 보이고요. 왜 저럴까? 저는 이왕 똥물이 튀었어요. 말을 하자면 오물이 튀었어. 자기 몸에 일단 튀었어. 그러고 나니까 더 벌컥 화를 내면서 요게 일부 정치적인 예전에는 소위 남원정 트리오라고 해서 그쪽 보수 정당의 개혁파 합리적인 개혁파로 분류됐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남경필 원희룡 양평 오선 의원인데 갑자기 이름에 남원정에서 이분도 이제 사실은 관여자인데 최근에 이 양평 고속도로 건과 관련해서 근데 그러한 합리성과 개혁성을 거기에 이제 누가 생기더라도 그 부분이 좀 탈색되더라도 열성적 지지자를 챙겨보겠다 윤석열 정병국이죠. 예, 정병국.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열정적 지지자들을 챙겨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장관들 중에서 윤석열 화환을 윤석열 그 총장 시절에 받았던 화환, 뭐 그것도 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김건희 고모님이신 어떤 여성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는 이벤트라는 썰도 있습니다. 일부 확인된 것도 있고요. 그 화환 한 군데서 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화환을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냐. 윤석열 대통령 외에. 한동훈, 이상민, 그 다음에 원희룡. 아, 원희룡 장관도 받았어요? 이번에 받았어요. 이번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평 변호사, 그 원희룡, 아, 저 윤석열 대통령의 흔히 멘토라고 불리는 자처하는. 본인은 아니라고, 아예 자처하진 않습니다. 네.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분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그 악마화 프레임을 일거에 바꾼 보수의 전사가 등장했다. 원희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저는 조금 여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조금 더 덧붙여갖고요. 이 원희룡 장관이 지난 대선 때 사실 이준석하고 되게 가까운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하는 걸 보면. 급변치 맞죠, 그쪽.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거를 봤어요? 예, 봤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기 친 이른바 친이 친친 아니 저기 그러니까 친윤 친윤 관리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임명되고 처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봐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저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 쪽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 내각에서 장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그런 자기의 충성 또는 그런 열심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는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물론 지지자들이나 이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날파리지만 김건희 임기라는 말까지 나온 걸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때 그런 동기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지사 할 때 땅 용도를 셀프 상향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제주 집을 지은 건설업체는 제주 최대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 지사 시절에 오마카세 엄청난 금액을 써서 예, 법카를 쓴 상황도 있었고 제주도정 7년 평가 잘했다가 36.8% 못했다가 51.9%로 별로 평가도 좋지 않고 지금 특히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 지사 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되면서 뭔가 이 검찰과 같이 강력한 이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쪽에 잘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년 공천만을 노린다기보다는 이거는 내년 공천 때문에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런다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안전도 조금 도모하고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이제 대선까지 나가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건데 바로 저는 그 점이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봐요. 대선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요, 윤석열이 성공했으니까. 아니 나도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은 같은 대안을 두 번 선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그 대안이 썩 지금 왜 그러세요? 그런 상황인데 많이 보지 마십시오. 네, 이걸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답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서 성공 모델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평면적으로 평면적으로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닌데 모든 걸 다 무리하게 무리수를 지금 두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희룡 장관은 지금 딱 보기에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는 대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는 공천수를 마시고 누구는 대권로를 뚫는다. 종점을 변경한다. 이런 거죠. 자,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볼까요?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원장관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한 예산도 나올 수가 없다. 주민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노선을 결정할 수 없으니 차라리 4년 뒤 임기 뒤로 미루던가. 여기서 말하는 4년 뒤 임기라고 하는 건 본인 임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4년 임기가 남아있는 그분들이겠죠. 차라리 4년 뒤 임기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깨끗이 국민들의 심판을 위해서 하더라도 하자. 예타 과정에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왜 예타 안을 고수하냐.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수사감이다. 네, 그 부분에 팩트체크 하나만 해드릴게요. 어제 오늘 나온 거인데요. 예, 동해종합기술. 네, 동해종합. 이 본타라고 하죠. 본타당성 보고서. 네. 이 본타 노선하고요. 지금 국토부가 얘기한 노선하고 달라요. 본타 노선대로 한다고 얘기를 했죠. 동해종합기술공사 네. 본타 노선이 어젠가 그제 지난주 나왔어요. 근데 본타 노선은 지금
국토부에서 제기한 그 대한 노선 즉 그 강상면 종점안은 남양평 IC 위에예요 종점이. 근데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예, 그 대한 노선으로 나온 거는 남양평 IC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동해종합기술공사 본타 검토에 따라서 종점을 변경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나왔어요. 한겨레신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요 와가지고 봤는데. 와서 주차장에서 쭉 서서 잠깐 좀 일찍 와가지고 그 검색을 했는데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국토부 공무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실명까지는 안 왔는데 이 동해종합공사, 동해종합기술공사의 본타 노선 보고서에 존재를 안 것이 지난 주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야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평 군민들이 원해서 네. 이 강상면안을 추진하는 거다라고 국토부에서 얘기했죠. 근데 아.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 본타 검토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까지도 본타 검토안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국토부가. 지난 주말에 본타 그 보고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확인했다라고 한겨레신문이 오늘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국토부안은 본타 노선하고도 다르다, 첫 번째. 그리고 국토부는 본타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 겨우 엊그제 주말이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직을 내걸겠다고 하면서 한 얘기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밝혀졌으니 나가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 물론 본인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평군수가 또 뭐 이런 얘기했죠. 그때 예타 때 나왔던 안은 그게 최종안이 아니다. 양상면 그걸 종점으로 하는 거기 말도 헷갈리네. 어쨌든 그 첫 번째 나온 안은 원칙적으로 최종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막 이런 또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뭐 정확히 그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 취지로 주장을 내세우고요.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문재인 정부 때 수준이 되었다. 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 말 괜찮지 않은 이게 맞아요? 이건 뭐 지금 아까 그 지금 이제 그 신한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막 나온 뉴스고요. 그 이전에 기준으로 이거 저도 한겨레 기사 한겨레 지금 저기 7월 11일 기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그쪽 주장이 3월 낙찰자 용역 발주 용역을 1월 11일 날 하고 2월 21일 날 조달청 입찰 공고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낙찰자를 3월에 했으니까 이 저기 문재인 정권에 했다라는 것인데 이쪽 주장은 이거 해 가지고 저기 그 발표한 시점이 그 5월 이후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 저기 정확하게 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라서 이때 저기 본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겨레가 지금 추적해 가지고 일자를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숙 여사 어쩌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 이때는 지금 저기 누굽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저기 들어와가지고 들여다보고 이럴 때인데 인수위원이 들어와서 이걸 그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윤재혁 원내대표는 SNS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강상면을 중점으로 한 대안 노선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기 국토교통부 용역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허위 선동 정치에 나섰다. 이 말도 맞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용역 5월 19일 날 자기가 보고받았다며요. 난 원장관이 이때 본인이 직접 보고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취임 3일 후에 보고를 받았다는데 저는 그것도 이상합니다. 보세요. 제가 동해종합기술공사 홈페이지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과업기간을 다 캡처를 했어요. 어제부터는 네. 홈페이지 다운돼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캡처를 해놨는데 과업기간이 2022년 3월부터 2023년 올해 3월까지예요. 올해 3월 달에 과업기간 끝나요, 보고서. 근데 이거 추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7월 달부터 양평군에서도 했고 실제로는 5월 달부터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강상면 쪽으로 국토부 내부는. 본타 보고서 나오기도 전부터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본타 보고서 때문에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만들었다는 본타 보고서 대한 노선이라고 해요. 종점도 다르다니까. 남양평 IC 아래쪽이에요.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내온 안은. 그러니까 노선도 달라. 시기도 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제
그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건에 대해서 제일 길게 보도 참고자료 냈던데 네. 국토부가 참고자료를 냈어요. 2022년 7월 18일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진행을 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장관이 대한노선 보고를 언제 받았다고요? 작년 5월 19일 날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이 7월 달에 있었던 관계기관 1차 협의는 어느 노선으로 협의해야 돼요? 본타 노선으로 해야지. 그러면 강상명 종점화학문으로 협의하는 게 맞죠? 네. 안 그랬어요? 예타 노선으로 협의했어요. 왜요? 모르죠? 거의 그렇게 써 있어요. 예타 노선으로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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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노선으로 협의했. 그러니까 이거는 왜라는 말을 묻기가 자꾸 어려운 게 예타 노선으로 쭉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본타 노선으로 본타 노선을 핑계 삼아서 강상면 종점 안으로 가니까 갑자기 바뀐 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사전 협의는 이미 7월 18일 날, 아 5월 19일 날 보고 받았다며 원장관이. 네. 강상명 종점안을. 근데 왜 7월 18일 날 예타 노선으로 관계 기관, 이건 12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 기관들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네. 장난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지 좀 대강 알 것도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큰 승부수를 던져 가지고 온몸으로 다 모든 비난을 다 지금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흐름이 조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김건희 특혜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쏙 들어가고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어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쟁 사안이다. 민주당이 자기네가 뭐 해먹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조선일보 김건희 특혜 주장 민주당 전 양평 군수의 내로남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계속. 누가 쓴 건지 보세요. 최은빈이라고 양해동 분신 기획설 기획 분신서 썼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기자도 아니에요. 조선 NS라고 하는 자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보통 이렇게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거나 이런 음모론, 르포 현장 취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조선 NS라고 하는 자회사 분이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 김영란법 적용 대상도 아니에요. 원래 기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조선일보 그러고 한겨레에서 조선도 백지화도 일방통행. 나란 일이 장난이냐? 양평이 분노한다. 이런 또 제목의 기사도 나오고요. 양평 국민은 야 가짜뉴스 선동에 감정적 대응. 우리만 죽어나. 이런 이거는 물론 이제 내용이 또 꼭 그거랑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도 조금 제가 보기엔 좀 걸르고 팩트체크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안 받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할 일 없죠. 정쟁 확대하자는 거면서 안 받아요. 나는 근데 이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 이게 저기 그 최고 권력자죠. 최고 권력자의 네. 저기 이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의혹이나 이런 것들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조사하는 게 맞죠. 국정조사나 네.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서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긴 한데, 지금 정쟁의 문제로 만들면서 이게 뭐 양쪽이 다 대립하는 구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현재 지금 저쪽에, 그러니까 이제 여당 쪽의 방침인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보수 언론들이 따라가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면 혐오감을 느끼거든요. 아, 또 정치 싸움 한다. 그러고는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우리들이 좋은가 봐. 저는 저쪽 입장에서 일관된 입장을 갖는다면 저는 일관성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관된 입장을 갖는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하자고 해야 돼요. 왜요? 그 민주당 전 군수 게이트라며. 그렇죠. 김정숙 여사도 연관돼 있다며. 그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하니까. 민주당 게이트라든 그 민주당 게이트 그 이름을 바꿉시다. 네. 민주당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이렇게 바꿔서 합시다. 그럼 아니, 되잖아. 첫 번째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과거에 10년 넘게 예타안 양서면 안으로 해서 예타안이 그게 450페이지가 넘어요. 그게 네. 몇 억짜리 예타안입니다. 그것도 KDI부터 시작을 해서 자문교수가 뭐 서울대 교수부터 시작해서 한 그 연구진이 예타한 그 양서면 예타한 나온 게 한 10명 정도 연구진이 KDI에서 한 거예요. KDI랑 같이 자문 교수, 외부 교수들까지 해서 그거 추진한 사람들 그 감사해야죠. 강상면안이 그렇게 좋다며
그거 아니면은 이거 고속도로 건설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좋은 거라며. 지난 10년간 민주당을 너무 이뻐하고 사랑해가지고 민주당 정문수 딱 한번 해봤는데 그 2018년부터 2022년 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에요. 그 4년 네. 네. 그 4년 동안 하는 민주당 전 정동경 군수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만든 공무원들 다 감사하고 조사하고 족치고 압수수색 해야죠.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이 진짜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가 압수수색 얘기만 하면 경기를 좀 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이 건이 지금 물론 뭐 사건의 특성상 이게 지지율이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 아니면 보수 언론 쪽에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효과도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러는 것 저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대응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워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될지. 자, 그런데다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2021년 3월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서 100번이라도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당정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공식적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 이틀 뒤에 갑자기 검찰총장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사실 정계에 나올 거라 했었기 때문에 뭐 직을 건다는 말은 일부러 자기 나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딱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타이밍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번에 내 직을 걸고 얘기하겠다. 거짓말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짓말인 것으로 여러 가지 쏙쏙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나도 직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을 가겠다가 유행어가 돼버린 거예요. 원희룡 장관도 여러분 아시죠?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 검사 출신. 한동훈 장관도 검사 출신. 윤석열 총장도 검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뭔가 좀 세게 질르는 편들인가요? 뭡니까 이건 도대체?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 출신 이 양반도 뭐 SG 사태 때 직을 걸고 조사하겠다 그랬죠. 원래 검사들이 이문정 검사가 직을 걸고 한 일이 있죠. 네. 그때 그 무죄 구형할 때 문 걸어 잠그고 직을 걸고 무죄 구형을 했거든요. 재심 사건에서 그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그 사건 조작하고 뭐 네. 고문하고 뭐 이래가지고 했던 거니까 재심 사건에서 직을 걸고 그런 건 직을 걸어야죠. 그런데 이게 뭐 국민들이 권한을 준 게 뭐 자기 그 장관 자리가 무슨 도박판 칩입니까? 칩 장관들이요, 칩 장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어르신들이 힘들 때마다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하시잖아요. 이런 말 하시면 아, 또 저러신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직을 건다는 말 자체가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게 직을 걸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책임질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권이란 말을 했으니까 좀 약간 세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정말 직을 걸었어야 될 사람이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강원도 도지사가 직을 걸고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네. 김진태는 사과도 안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직을 건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직을 건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안 걸고 안 나갈 거면 어떡할 건데? 라는 식의, 이가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오히려 책임질 생각도 없고, 누가 내가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인가요? 지금 현재 직위가? 원희룡, 네. 원희룡 장관한테 직까지 게 뭔데? 백지한다 그러니까? 직까지 게 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받잖아. 아니, 이거, 김건희, 소위 그 의혹과 관련돼서 경찰 수사받는 최초의 인물은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이해찬 네. 전 상임대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 그 내분이나 뭐 혁신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좀 나와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이해찬 대표 중심으로 뭔가 좀 정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이
이 게이트에는 당원 교육. 네. 정당 내부 행사에서 얘기한 네. 걸 가지고 이 게이트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연결된 것 같다. 이 말했다고 지금 경찰에 고발돼 가지고 수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면서 어이없어 하다가 원희룡 장관이 직을 걸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직까지 게 뭔데 백지화 시키고 직까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찬 대표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하게 사와 실관계를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개인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이 1조 8천억짜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말이 쉽지 1조 8천억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게다가 지금 갑자기 노선 변경하는 바람에 몇 천억이 더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궁금하고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 직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타당성 보고도 없는 곳으로 휙 돌렸는데 노선 중간에 싹 바꿔버렸는데 그건 당연히 검토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얘기를 했다고 갑자기 니네가 게이트한 거지 니네가 잘못이지 니네가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지 정당한 의문제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하고 뭐 실제 해봐야죠. 그랬더니 장관은 야 그렇게 하면 나 안 해. 이거 다 원점으로 다 돌려. 다 백지화시켜 이래버리는 거예요.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매우 미성숙한 태도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또 얘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하고 오늘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